자, 이번 시간에는 소학 집주 279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그새 천 청소하여 하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큰 글씨로 되는 걸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새 천 청소하여 공신 호 화 치라 비마 의 경구하여 양양과 열이하니 하나니 수덕 시동견이나 환 위식자빈이다. 그새 그 간체로 쓰겠습니다. 그새 한천 그새 천 청소 봉신 호 화치 화 간체로 쓰겠어요. 치 해석해 보겠습니다. 거 하는 건 온, 모든. 새는 세상, 세상 사람들. 천은 천하의 얘기다. 그때 청은 맑은 척자고 청렴하다. 청렴하다. 결백하다. 결백하다. 결의 간체는 손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분수를 지키다. 분수를 지키다. 또는 분수를 따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청렴하고 그다음에 분수를 지키는 것을 전하게 된다. 전하게 여긴다 하는 타동사고 청수가 목적어니까 이거 청렴하다. 그다음에 분수를 지키다 하는 것을 명사형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청렴한 것과 분수를 지키는 것을 전하게 여기고 전하게 여겨서 뭐뭐하였어 뭐뭐했어. 몸 받들듯이 몸을 받든다. 몸을 받드는 데 있어서 그때 어느 뭐뭐에 있어서 그런 조치사 몸을 받드는 데 있어서 호 좋아하다. 화와 치를 좋아한다. 화와 오늘 활이 어때? 화 관절 닿았어. 화려하대에서 화려함 명사형 내줘야 되겠죠. 좋아. 화려한 거 이거 사치. 사치. 화려함과 사치를 좋아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청렴하고 분수 지킨 것을 천하게 여기고는 또 여기서 몸을 봉양
받들은다. 몸을 받드는 데 있어서, 공양하는 데 있어서, 화려함과 사치를 좋아한다. 그 다음 뒤에 문장 보시면은, 비마. 말맞자, 간접시켜. 그 다음, 의, 비마. 의 경 간절 쓸게요. 경구. 다음에 양양. 살찌다 빈자죠. 살이 찐 말. 그러면 살이 찐 말을 타고 나지. 그러니까 빈자. 기가 생겼을 때 살찐 말을 타고 뭐뭐 하고. 그때 의는 동사입니다. 옷을 입다. 경은 가볍도, 구는 갑, 지옥받침, 갑도, 갑받침, 맞지. 이거는, 우리 말하면은, 틀로, 또는 뭐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짐승의 틀을 안에다 댄 곳, 틀로. 그것을 우리 가도시라고 해요. 틀로 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가볍다. 가벼운 가도, 가벼운 트럭 가지고 있다고 뭐냐면은 트럭이 아주 두꺼운 게 아주 가벼워요. 요거는 고급의 따스하고 가벼운 갑옷이 고급이고, 근데 고급스러운 가도시, 가벼운 옷에 가도 따스하고 가벼운 가도시. 갑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그런 가도시를 입고, 양양. 양은 물론 높이 들다, 뭐 높이 올리다, 그런 뜻인데, 이때 양양은 의기양양하다 양자예요. 의기양양하다. 여기서 양양이에요. 양양. 자, 의기. 의. 기. 기 간체 썼어요. 뜻한 바를 이루어. 의기란 것은 기세가 좋은,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을 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양하다. 양양하다는 말은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이다.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이다. 이게 양양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기, 양양하다 하면은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상태. 이걸 의기 양양하다. 의기양양할 양자예요. 이건 우리 또 득기양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득기양양. 득기양양. 양. 뜻을 얻었다. 득이 양양하다는 것은 뜻한 바를 이루어가지고 우쭐거리고 뽐내는 게 득이 양양이니까
의기양양하다 양, 의기양양하다 양.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부사가 돼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부사로서 부사로 해야 되죠. 전승 부사가 됩니다. 양양, 이 관은 지나가다. 지나가다 같고 여는 마을여자예요. 위도 마을여자예요. 요리라는 것은 마을이에요. 마을을 지나간다. 살찐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그런 가볍고 고급스러운 따사하고 가벼운 따사하고 가벼운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트롯을 입고 마을을 의기양양히 마을을 지나간다. 자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은 수덕 시동민이나 한자 쓸게요. 비록 숫자 수 그 다음에 덕 시동 시동 그 다음에 린 비록 뭐 하나 지나가는데 비록 그래서 결국은 비록 뭐다 시동은 시장에 있는 어린아이 시장 거의 어린 시장 아이들 시장 아이들의 이때 니는 뭐 가엾게 여기다 동정하다 그런 뜻도 있으면 진짜 사랑하다. 애하고 같은 뜻이에요. 시장 아이들의 사랑을 비록 얻을지라도 그죠? 비록 얻을지라도 사랑함을 얻을지라도 사랑에서 사랑함 사랑을 얻을지라도 환 환 간치요. 환. 이건 보리어예요. 보리어. 그 다음에 위. 위 간치를 쓸게요. 식. 식 간치. 식자. 그 다음에 기. 여기서 이제 위, 식자, 비, 잘 보시면은, 일단 위는 이건 피동조동사예요. 피동조동사. 자, 피동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행위자를 놓고, 또는 물건 같은 행위물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본동사를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행위물을 A라 그래요. 본동사를 이걸 P라 그러면 여기 피동조동사 피동조동사 피동조동사는 뭐였어요? 위가 있고 그렇죠? 피동이 당하다는 말이에요. 당하다 또 위가 있고 무슨 결이 있었죠. 결. 또 피가 있고 소가 있었죠. 이런 걸 앞에 쓰고 행위자 본동사 이렇게 놓으시면 이건 해석은 A에게 B를 당하다. 당하다. 이렇게 해서. 뭐 식자는 우리 요새로 말하면 뭐 지식에. 요새로 말하면 지식에. 상식, 학문, 이런 게 있는 상식, 지식에. B는 이때는 더럽다 뜻이 있지만 천하게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천자 있었죠? 이거 같아요. 그럼 해설은 어떻게 여기 A고 그죠? 천하에게 B잖아 그죠? A에게 식자에게 B를 당한 천하의 여김을 당한다 그랬죠.
십자에게 천왕의 역임을 당한다. 십자들에게 천왕이 역임을 당한다 말은 다시 말하면 여겨진다 이제 여겨진다 이렇게 진다 진다 이렇게 여겨진다 도리어 비록 시장 아이들의 사랑은 관심을 이래야 되겠죠. 시장 아이들의 사랑, 시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얻을지라도 시장 아이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도리어 지식인들을 얻은 지식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천하게 여겨진다. 천하게 여김을 당한다. 천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주부만 양양은 자득지라 했어요. 양. 양칸트스키양 양양 양의 뜻이 뭐였어요? 양 그렇죠. 이거 우리가 높이 올리다 뭐 이런 뜻인데 양은 의기 양양하다 양 득이 양양하다 양 양자예요. 그래서 양양하다 이러면은 예, 뜻한 바를 이룬 만족한 빛을 얼굴과 행동에 나타내는 면이 있다는 게 양양하다는 뜻이에요. 양양이란 것은 자득, 자득, 자득지라. 이렇게 갔어요. 자득, 스스로 얻는다. 스스로 만족하게 되어.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몸내며 우쭈거리다. 몸내며 우쭈거리다. 이것이 자득이에요. 뭐뭐 하는 예제죠. 뭐뭐 하는 어때 뭐 뜻도 되지만은 마음 생각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몸내며 우쭈거리는 마음이다.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련자가 나왔어요. 련. 네가 뭐 가련하다 뭐 이래 할 때 쓰는 련인데요. 련. 간체는 옆에 련자거든요. 련다. 련은 이때는 이제 물론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다 사랑. 그래서 유. 뒤에 거와 같다. 애. 애와 같다. 그리고 소수령 경조사로 야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있었어요. 비. 아, 물론 더럽다는 뜻도 있지만 천하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비는 뒤에 거와 같다. 천. 천이 이제 형용사는 천하다고 동사가 되고 천하게 얘기다. 타동사로 하면 천하게 얘기다. 뜻이 비는 천하게 얘기는 것 같다. 하고 소술령 정도사로서 야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그것의 천, 청소하여 하는 부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